네, 먼저 지하철역인데 뭐 그냥 분위기 이렇습니다. 그냥 여기는 원래부터 뭐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평상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은 7명인가 그러고 어제는 0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로쿠라고 하는 변두리 지역인데 그 잠깐 여기 일을 보러 왔다가 뭐 나온 김에 잠시 홍콩의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굉장히 노잼으로 예상이 되니까는요, 시간 많으신 분들만 한번 보시면서 그냥 홍콩의 변두리 모습 본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로쿠는 오늘 처음 와봤어요. 잠깐 일 때문에 왔는데 여기가 무슨 뭐 레크레이션 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우중충한 임대아파트 사이로 이런 뭐 퍼블릭 시설이 있어가지고 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홍콩에서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홍콩의 변두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며칠 날씨가 겁나게 좋았는데 오늘 오랜만에 지금 비가 지금 많이 오진 않고 있고요. 조금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 홍콩 불교 병원이 이쪽에 있나 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는 여기 로쿠는 처음 와봐요. 뭐 건물들이 조금 오래돼 보이는데 동네가 되게 좀 정겨워 보이네요. 식당인데 여기 보니까는 거위하고 돼지, 그러니까 새끼 돼지, 그거를 이제 간판에다가 지금 이렇게 네온 사인으로 부착해 놨고 여기는 또 뭐 생선 같은 해산물들을 이렇게 네온 사인에 붙였는데 되게 귀엽네요. 여기 되게 좀 큰 식당인가 봐요. 여기 식당 규모 치고는 그렇게 음식 가격이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쪽에 학교가 있고요. 지금 애들이 지금 이제 여기 학교를 하는데 뭐 제가 이 동네를 비싸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은 홍콩에 되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가정부들이 많아서 조금 잘 사는 동네라든가 뭐 국제학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끝나면은 이제 가정부가 와가지고 애들을 이제 픽업을 해서 집에 데려가는데 뭐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는 그냥 일반 뭐 서민층 동네라서 그냥 엄마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뭐 예술 기술? 무슨 학교인가 봐요. 근데 이 동네는 조금 그래도 임대아파트 촌이긴 한데 그렇게 거리가 번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기 앞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이름이 문상 칼리지? 문상? 일단 홍콩에서는 칼리지가 무슨 뭐 전문대학교가 아니고 보통 이제 중학교인데 여기에는 보통 중학교가 5학년제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된 그런 학교를 보시면 돼요. 이런 건물 중간중간에 이런 이쁜 오래된 집들도 있네요. 그리고 건너편에 보니까는 오 대박 카페인데 되게 이쁘네.
스톤 하우스 카페라고 홍콩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그런 스타일의 외곽에 위에는 이제 조명을 설치해 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쁘네. 여기 이정표에 보시면은 이게 카오룽 월 시티 파크라고 있는데 예전에 그 홍콩에서 이 법이 미치지 않는 예, 그 구령 성체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공원으로 예, 조성된 곳이에요. 앞에 지금 홍콩에 그 청소년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좀 아까 보셨겠지만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 교복 치마 사이즈 그대로 입고요 남학생들도 바지 그 이제 통을 많이 줄이지 않는데 한국 애들이 조금 많이 이별나가지고 여학생들은 좀 이제 치마를 많이 줄여서 입고 남학생들은 굉장히 그 통을 좁게 입는데 여기 학생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쪽에 또 태국 식당이 많거든요. 앞쪽에는 지금 태국 마사지 지금 샵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작년 홍콩 시위하고 올해 뭐 바이러스 때문에 또 뭐 홍콩이 완전히 그 망한 것처럼 막 생각하셔가지고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홍콩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뭐 홍콩 사람들은 뭐 슬퍼하는데 왜 등 올리냐고 뭐라 하시는데 아니 그렇진 않고요. 물론 지금 여기 지금 몇십 일 전에 이제 12명 홍콩 사람이 지금 중국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못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북경의 그 칭화대 출신 교수가 지금 홍콩대학교의 부학장으로 지금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조금 기승승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나라 전체가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참고하시고 저는 지금 뭐 중국이랑 붙어있지만은 나름 뭐 이런 방역을 잘 해가지고 이제 좀 안전하게 홍콩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일단은 노잼 영상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홍콩의 이런 분위기를 느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제.